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모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빅히트고요. 코드번호는 352820입니다. 현재 11월 20일 금요일 2시를 지나고 있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될것 같고요. 네,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아신 뭐 이렇게 방탄소년단 빅히트는 몰라도 방탄소년단 다 알죠?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 호재로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매출액이 1,900억, 영업이익 401억 정도를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엔터주 원래 빅3였던 JYP, YG 그리고 SM에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새 앨범 B2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죠. 예, 발매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내일 모레에는 2020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이제 타이틀곡 Life Goes On의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수급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봤었죠. 원래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보유회수 물량이 풀렸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팔지 않았어요. 예,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장하자마자 개인 매수가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빅히트 환불이란 검색어가 1위에 찍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랬던 이유가 이제 원래 상장되기 전에는 여러 증권사나 예전에 어떤 유튜버들이나 네이버나 카카오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고요. 하지만 청약을 받은 기관 쪽에서 물량이 매도 폭탄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힘을 절대적으로 잘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14만 원 정도의 저점을 형성을 한 뒤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화려하게 움직이진 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새 앨범 비유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해외에서 열리는 이제 시상식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뭐 오늘 나왔던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30분 전에 나온 소식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연예인들도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방탄소년단 입대 문제를 계기로 국회가 연예인들도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을 품격이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짐직과 이제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그동안 올림픽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내게 되면은 자격을 취득을 했었죠. 그리고 순수예술 분야 국제대회 입상자 등으로 한정되었던 병역 연기 범위를 대중문화까지 넓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빅히트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방탄소년단이 사람이잖아요. 이게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큰 자산이 사람입니다. 예, 연예인이죠. 근데 연예인에 대해서 이게 여자 아이돌도 아니고 남자 아이돌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차례차례 이제 병역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되는 나이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좀 리스크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의 1위에 오르자 여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병역 특례를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병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본인들의 의사. 그렇죠. 이제 본인들은 어떤지 모르죠. 이게 저희랑 그러니까 이거 시장을 보는 사람과 이제 본인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굳이 가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는데 본인들은 또 이제 그런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냥 군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빅히트라는 회사에 있어서는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나 아니면은 증권사 쪽에서도 이런 리스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미칠 수 있거든요. 주가 흐름에.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해소가 되는 국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또 오늘 10시 53분에 나온 것도 있었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찬성 쪽은 대중예술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은 스포츠인을 웃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반대쪽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다. 부와 명예로 부상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성도 맞고 반대 의견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보드 차트 1위는 국위 선양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스포츠는 대회 기준이 명확하나 대중예술은 기준 설정이 어렵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보다 빌보드 차트 1위 한 게 저는 훨씬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상이 많지 않고 공정한 기준과 과정을 통해 선발이 가능하다. 국민 정서 인기에 따라 적용이 되면서 포퓰리즘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찬성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오긴 했는데 그래도 빌보드 1위 정도 했으면은 네,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조금 뭐 그런 안 가게끔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조금 밀어줄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런 부분이 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늘 한 4% 정도 이제 주가가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일봉에서는 한 5일선 정도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5일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5일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흐름은 뭐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추세는 아직까지 저는 상승 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닥은 나왔고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쪽에 이런 채널적인 요인들에 있어서 현재 돌파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횡보할지를 힘겨루기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만약에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19만원대 확실히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이쁜 그림이겠죠. 근데 제가 주목을 해보고 있는 거는 뭐 60분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배열 시장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 5일선과 21선밖에 없지만 기준에 있어서는 그래도 5일선 정도 위를 주가가 놀아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뭐 주봉에서 있어서도 지난주는 이제 음봉이 발생이 되었지만 이번 주 이 정도로만 마감이 되더라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빅히트는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단 군대 문제가 사실 좀 긍정적으로 풀린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공식화가 된다. 어쨌든 연기법은 국방위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빅히트에 있는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대해서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에는 더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빅히트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